자, 세제 대신 사용하는 맞죠? 북한의 생필품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. 양잿물. 양잿물을 생필품이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. 그렇죠. 근데 궁금한 게요. 저희들 세대는 양잿물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양잿물이 뭔지 무식해서 몰라. 자, 그게 뭐냐면요.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부엌에 불을 떼거든요. 그러면 참나무를 이제 태워요. 그럼 거기에 보드런 재가 나오거든요. 이제 그걸 긁어다가 이제 물을 부어요. 거기다가.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거기서 이제 독성이 빠지거든요. 그게 양잿물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잿물 한 이유가 재에서 나온 물이라서 잿물이라고. 그렇지. 네. 아라 씻어봤어요? 네, 저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했거든요. 저희는 그냥 뭐 재를 그냥 나무 턴 거 있잖아요. 다 타고 나머지 덩어리째로 있는 거 그런 걸 물 부어갖고 그 거즈로 해갖고 받아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양잿물 비누는 잘 지워지나요? 때가? 때는 잘 지워지는데 네. 알레를 손질 타가잖아요. 손이 다 파이나요. 손이 구멍이 나요? 구멍이 나가지고 쓰려가지고. 좀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안 해요? 안 해요. 요즘에는 나오지만 예전에는 양잿물을 쓸 정도가 되면 고무장갑도 들어오기 전이었었어요. 저희도 그 기름때 안지잖아요. 그렇죠. 그것도 한 24시간 정도 잿물에다 참나물재 있잖아요. 거기다가 담궈 넣게 되면 힘이 쏙 빠져요. 맞아요. 근데 그 물이 만지게 되면 손이 되게 미끄덩미끄덩해요. 예. 근데 손이 바로 구멍이 나요. 근데 양잿물이 여기로 말하면 락스 형식으로도 많이 써요. 흰가위 같은 경우를 이제 그 가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물이랑 해서 양잿물을 좀 썰어가지고 그거 이제 뿌리거든요. 그러면 진짜 흰빨래가 하얘져요. 아, 그거를 빨래에 삶는다고.